우리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신 분들, 요런 분들을 이제 그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람이 생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장례식 뭐 하고 연결된 일을 하신다. 이러면 이 신장과들이 그런 거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장이라 그러죠. 지장. 지장이고 요런 그 저 이게 죽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요런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그런 일이 닥칠 때 이제 앞으로 정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정법 가족이니까 이걸 묻겠죠. 그러면 이 영혼들한테 한마디씩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집착하지 말고, 육신에도 집착하지 말고, 삶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들을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공부를 뭘 해야 돼요? 자신 없나 봬. 이 정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영혼들은 그걸 듣습니다. 이 영혼들이 어떻게 듣느냐 하면, 내가 정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법을 담고 있으면서 정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이 이 말을 들어요. 근데 혹시 이제 영혼이 내가 저 형님인데 차를 내한테 안 주고 지가 좋은 차만 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좋은 데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는 저 차를 내가 타야지,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래. 그러면 영혼이 차를 내가 타야지, 요렇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혼은 말이죠,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갖고 혀를 굴리갖고 이야기를 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듣냐? 영혼은 에너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네 영혼 안에서 지금 에너지로 무엇을 하느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혼이 왔는데도 내가 한국말로 하면서 네 안에 염령의 단계가 있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요 목탁을 치면서 저거 내가 저 끝나고 나면 돈을 챙겨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반야신경은 하면서 그래 하면 저 끝나면 돈을 챙겨야지, 끝나면 돈, 영혼이 그래 듣고 있어요. 그게 누가 많이 그러냐면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뭐 이렇게 갖고 요번에 돈 벌려고 지금 일을 띠는데 돈 벌려고 빨리 하고 가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이래 하면서 지금 일을 해요. 그럼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 우리 영혼하고 인간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영혼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육신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전달되는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메시지 전달을 받는다. 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내가 요 안에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요런 소리를 이제 그 영혼이 같이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듣기 때문에 요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거 일을 할 때라든지 부모님이 죽을 때라든지 무슨 사망할 때 요럴 때 이런 거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 공부시키려고 접하는 겁니다. 평생 가도 내가 한번 죽는 사람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는 들어도,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나는 평생 가도 내 부모 죽는 것도 못 봐요. 고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고는 거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스승님이 이제 전부 다 그런 거는 안 가도 이해되게끔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데 꼭 안 가도 그래도 공부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영혼들을 직접 접하는 분들은 이게 삶과 죽음이 어떤 건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혼을 대할 때 이제 과거에는 좋은 데 가서 끝입니다. 좋은 데 가서 어디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좋은 데 가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천상 가라 하는데 천상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천상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성불이 태어났을 때 홍해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천상문이 열리는 거지 이제 천상은 과거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미래 후천시대는 천상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상문으로 올라가요. 천상이 열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윤회하기 위해서 구신으로 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생이라서 저 중천에도 안 가요. 중천에 안 갑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려면 중천을 들리가지고 모든 기억과 집착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인간 육신을 받아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육신으로 윤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입니다. 이분들은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지 중천에 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천에 떠도는 코수도 없고 중천 코수가 없다 이 말이죠. 천상에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중천에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무를 중천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 요건 감이 안 잡히는 모인데 감 잡히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나라에 이게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높은 자리도 있고 중간 자리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다 있죠. 구급도 똑같은 구급 아니에요. 교도소 가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퇴근했는데 집에 갔다가 교도소로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나는 공무원인데 맨 교도소에 사는 거예요. 그럼 교도소에서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재수들을 간장해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천상에서도 천상신들이 중천에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임무를 중천에서 해야 되는 요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마지막 일생을 살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 요 사람들은 근무지가 내 친구는 천상에 올라가갖고 천신으로서의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나는 중천에 가서 깜빵을 지켜야 되네. 하고 싶은 사람.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다 살아봐야 이제 몇십 년인데 행하는 게 딱 몇십 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티 없이 나 자신의 삶을 불살아가지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딱 몇십 년 요거 하려고 우리는 수천 년을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윤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간 완성이 돼갖고 오늘날 홍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 요 마지막에 이게 대승불로서 딱 몇 개월 살아가려고. 요거만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안 온다 이 말이죠. 천상으로 오르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홍이 인간들이 천지도 모르고 산다 해서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몇십 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해서야 큰일 났지요.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뭐냐 하면 선천시대에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이 닦던 방법 내생을 위해서 지금 닦던 방법을 그대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전에도 있고 도파책에도 있고 요것만 배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거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현재 사람이고 미래 를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시대를 끝나고 대승불 소승불이 아니고
소승불은 다음 생을 위해서 나를 닦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승불은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래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내가 천상으로 오르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50대부터 딱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0대부터 36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업을 소멸해야 된다 이 말. 기본적인 업 70%를 다 소멸해야 된다. 사람을 한 사람 이롭게 할 때 이 사회를 이롭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그 이롭이 미칠 때 내 미치는 일을 했을 때는 내 업의 70%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천상이라는 데를 올라가서 30% 업이 전부 다 소멸될 때까지 구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전부 다 도와서 천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천에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자타 일시승불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타 일시승불도. 우리는 다 같이 원시반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시반본은 천상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대자연에 스스로 돌아간다. 천상보다 더한 천상이라고 하는 건 천상계가 있는 겁니다. 천상은 이 4차원 안에 계층이 있는데 최고의 계층이 천상이라고 하는데요. 천상 위에는 자연이 있는 거죠. 그게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거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이거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세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냥 싹 전부 다 분해돼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연은 스스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우리 영혼들, 지금 원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린 앞에는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이 한마디씩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걸 이해를 했다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영혼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편히 가라고. 집착하지 말고 편히 가라고. 요렇게 한마디만 딱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도 그러고 갑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 공부가 됐으니까 어떤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선몽으로 와가지고 보여줍니다. 어떤 때 내가 뭐 이렇게 명상한다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출근해갖고 보냈는데 이 뭐가 슉 오더니 뭐 절을 한단 말이죠. 고맙다고 절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영혼이 영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접해 볼란다 하지 마세요. 안 접할수록 좋은 거예요. 골치 아파. 영혼들을 자꾸 접하면 송신스러워요. 그거는 꼭 필요할 때 내가 보면 되는데 네가 실력이 있어갖고 볼 때는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이 보면 너 낯없이 막 자꾸 나타나요. 그럼 송신스러워서 내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런 건 안 볼수록 좋아요. 실력이 된 사람은 나타나거라 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물을 게 있고 말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못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더라도 기운으로 오게 하지 그냥 이렇게 모습으로 안 나타나게 하는 거죠.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이 홍익 인간들이고 상층의 최고의 기운을 갖다가 보니까 전부 다 영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런 거는 전부 다 인자부터 다 놔야 됩니다. 놓고 우리한테 최고의 에너지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치고도 지금 이 진리의 지식은 에너지 중에 에너지를 지금 내가 흡수하는 중이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음으로써 내 영적인 힘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법을 듣는 것은 게을리하기보다는 시간이 나면 우리 어지간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고 이 영혼의 질량이 이제 아주 내공이 생기는 이런 그 이 우리가 지구 있는 물질에는 중력이 생기지만 요 우리 영혼에는 밀도가 생기면 내공이 생깁니다. 내공이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지혜가 나오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뭔가 어디 가서 여행 바라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가 올란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정법을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내가 변합니다. 꾸준히 접하고 있으면 뭐 이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소리 하지 말고 꾸준히 접해. 접하면 내가 모르는 것들 세우고 채우다 보니까 내가 변하고 변하니까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이 변하고 내 주위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합니다. 아픈 것도 낫고 다 낫습니다.